포인트 19번 멀티미디어와 양식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관련 태그는 개체나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태그들을 말합니다. 먼저 A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는 문서나 이미지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A 태그에 사용되는 속성으로는 href와 name이 있습니다. href는 링크하고자 하는 문서명이나 URL을 명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name의 경우에는 HTML 문서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중요한 속성으로 타겟 속성이 있습니다. 이 타겟 속성은 링크 부분을 방문해 나타나는 내용이 기존의 웹브라우저 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A 태그에 대한 타겟 속성이 있는데요. 이 타겟 속성의 값으로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셀프, 언더바 페어런트, 언더바 탑이 있습니다. 먼저 타겟 속성 값으로 언더바 블랭크를 썼을 경우에는 A 태그를 사용해서 연결한 URL 부분이 새로운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언더바 셀프를 타겟의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결할 URL이 현재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언더바 페어런트의 경우는 현재 창이 열리기 이전에 상위 프레임에 해당되는 곳에 해당 URL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더바 탑의 경우에는 현재 창의 최상위 창에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드 태그가 있습니다. 임베드 태그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개체를 삽입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음악이나 동영상, 플래시 파일 등을 다운로드 시작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 안에 사용되는 속성으로는 URL을 명시하는 src가 있고요. 삽입하는 개체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width와 height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 실행을 지정하는 autostart 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태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태그는 이미지나 플러그인, 애플릿 등을 넣을 때 사용합니다. HTML 4.0에서 추가된 것으로 속성으로는 역시 크기를 지정하는 width와 height가 있고요. 또한 id와 class id 등이 있습니다. img 태그는 이미지 삽입 태그로서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파일 경로를 지정해서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맵 태그가 있습니다. 이맵 태그는 이미지 맵을 쓸 경우 사용하는 태그인데요. 이미지 맵은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링크를 걸고 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나 URL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맵 태그 안에는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 맵 안에서 영역을 나눌 경우 영역마다 들어가는 태그입니다. 에어리어는 시작 태그만 존재합니다. 에어리어 태그에 사용되는 속성은 쉐이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쉐이프 속성에 지정되는 값은 서클, 폴리, 렉트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이미지를 나눌 때 원, 다각형, 사각형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애플릿 태그는 HTML 문서 안에 운영체제에 비의존적인 자바 애플릿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다음으로는 표 관련 태그가 있습니다. 표 관련 태그는 문서 안에서 표를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먼저 테이블 태그는 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태그입니다. 이 테이블 태그 안에 tr, td, th, 캡션과 같은 태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tr은 테이블 태그 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에서 행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즉, 표를 가로로 분할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한 td 태그가 있습니다. td 태그는 표 안에서 열을 만들 때, 즉 세로 분할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th 태그가 있습니다. th는 td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지만 th 태그를 썼을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캡션 태그는 표의 제목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보시면 테이블 태그의 속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테이블 태그로 시작을 하고 테이블 태그 안에 속성 width를 사용하면 표의 너비가 지정이 됩니다. 또한 보더의 속성은 표의 테두리를 의미하고요. 셀 패딩의 경우 셀과 셀에 들어간 내용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셀 패딩과 달리 셀 스페이싱의 경우에는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프레임 관련 태그입니다. 프레임 셋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서를 프레임으로 분할할 때 사용합니다. 프레임 셋 안에는 프레임이라는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태그는 각 분할된 창에 속성을 지정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보통 분할된 창마다 HTML 문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프레임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합니다. iframe 태그는 HTML 문서 내에서 다른 HTML 문서를 보여주려 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HTML 문서 내의 일부분만 프레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프레임셋의 태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프레임셋에서 row 속성을 써서 값을 100을 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행 100픽셀에 해당되는 곳이 프레임으로 분할됩니다. 또한 별표를 이용하면 나머지 영역이 다음 행으로 지정됩니다. 또 보더를 0으로 했을 경우에는 프레임의 두께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프레임 셋을 이용해서 컬스 20%와 80%로 나눌 경우에는 해당하는 프레임 안에서 열로 20%와 80%로 나뉘게 됩니다. 왼쪽 열이 20%를 차지하고 오른쪽 열이 80%를 차지하게 되며 창의 크기가 변할 때에도 이러한 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프레임 태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태그에는 src를 이용해서 문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레임에 나타날 HTML 문서를 지정하게 되면 각 프레임의 HTML 문서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네임 태그의 경우에는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크롤링은 해당 프레임에서 스크롤바를 표시할지 말지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노 리사이즈는 프레임의 크기를 마우스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서 양식과 관련된 태그들입니다. 문서 양식 태그 중에서 form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 양식을 지정하기 위한 태그로 양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태그입니다. form 태그 안에서는 input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input 태그는 radio 버튼이나 체크박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type 속성을 사용하여 입력 상자를 어떻게 만들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put 태그 안에서 type 속성 값을 텍스트로 주면 한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체크박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체크박스가 입력이 되고 라디오라는 것을 타입의 속성 값으로 쓸 경우에 라디오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input 태그의 타입 속성 값으로 submit을 사용하게 되면 전송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또 select 태그가 있습니다. select는 선택 박스를 만들어주며 각각의 메뉴는 option이라는 태그로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1, 제품 2, 제품 3 등을 선택하게 하려는 선택 박스를 만들어주려면 select 태그 안에 option 태그로 지정하면 됩니다. text area는 두 줄 이상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것으로써 포인트 1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